이거 봐봐 이거. 하빈 이거 뭐야 이거다. 많아 안 많아? 어? 아주 지겨워 죽겠어. 어 이거 다 갖고 노는데? 갖고 놀긴 뭘 갖고 놀아. 내가 갖고 노는 걸 못 봤는데. 맨날 사고 또 사고. 이거 봐봐 이거 봐. 몇 개를 산 거야? 어? 어우 세상에 이건 안 뜯은 것도 있어. 어? 엄마가 그만 사라고 했지? 아... 아우 버려? 오늘 싹 다 버릴 거야 엄마가? 안 돼 엄마 제발 갖고 놓게. 여기서 진짜 갖고 놀 것만 남기고 정리 싹 해. 네... 엄마가 오늘 버린다고 했어? 어? 엄마 오늘 대청소 날이야. 네... 딱 정리해. 네... 키키키키 오비키. 내 사랑하는 파비들을 다 버려야 하다니. 진짜 재밌게 놀았었는데. 이건 어무마스고 이거는 누들프야. 이거는 산타 할아버지 양말이고 이거는 하트야. 산타 할아버지 모자 있어. 그 다음에 이거는 크리스마스 트리고 재밌고 이거 봐. 엄청 재밌지? 재밌다. 오키님들 진짜 오랜만에 팝잇을 발견했는데 저랑 추억이 너무 많고 새록새록 떠올라서. 와 이렇게 추억이 깃든 팝잇을 엄마가 버린대요. 아 아쉽지만 팝잇을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팝잇을 자른다고? 재밌게 찍히기 오비키. 와 진짜 팝잇 많다. 그래 내가 진짜 잘 갖고 놀았었는데. 와 추억이다. 소리는 여전히 좋네 이거. 근데 엄마가 말랑이보다는 팝잇을 더 많이 사줬던 것 같아요. 재미없는 부분이 있고 또 누르면 완전 재밌는 부분이 있어.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뒤집어! 별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별 모양대로 잘라보면 여러분 가위 사용할 땐 조심조심. 저를 보면서 대신 대리만족하세요.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이 결대로 잘려. 이렇게 슉. 아직도 되는지. 된다. 이 부분 느낌 좋은지. 좋은다 좋다. 제가 하고 싶은 건 이 팝잇 모양대로 한번 잘라보는 거. 오 잘라봐. 오 이런 느낌. 오. 또 별을 별 모양 팝잇만 만들어 볼게요. 와 별 모양 팝잇만 완성. 이제 별을 다 눌러보고 이게 재미없는 부분이거든요 지금이. 그 다음에 딱 뒤집으면 오! 오! 오 스트레스 풀려. 오! 오 재밌어. 요런 팝잇 가방도 엄청 유행했잖아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여기 안에 손을 이렇게 딱 넣고 오 희열감. 한 번 더. 여기서 이제 희열을 느낍니다. 하나 둘 셋. 우와 미쳤어. 하나 둘 셋. 예스. 아 이것도 아깝긴 한데 한번 잘라볼게요. 느낌 좋다. 오케이. 우와 우와 종이처럼 됐어. 지금 이런데도 불구하고 뒤집어서 해야 돼. 잘 됐지. 자 해보겠습니다. 응? 오 잘 돼 잘 돼. 장난 아니다. 이제 캔디 테이프 볼 안에다가 넣어보고 싶거든요. 이 안에다가 넣어보려고요. 이것도 진짜 재밌게 놀았거든요 제가. 뒤에 여기가 진짜 재밌었어요. 봐봐요. 이렇게 눌러야 돼. 잘라볼게요. 우와 제가 자르고 싶었던 거는 이런 느낌. 이 동그라미 여기를 살리고 싶거든요. 가장자리를 자르고 오케이. 이 상태에서 동그라미 만들어주기 슝. 오. 오 아직 여전히 소리 좋아. 제가 만들고 싶은 게 딱 요런 느낌. 이거를 여러 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겉에 있는 게 좀 좋긴 하거든요. 오케이 동그라미 동그라미 쫑쫑쫑. 다섯 개 정도? 아 조금 더 넣자.
짜란. 이렇게 팝잇 쪼가리들을 만들었어요. 이거 실리콘 테이프 안에 넣어볼 거예요. 실리콘 테이프를 이 정도 잘라서 팝잇을 이렇게 잘 겹쳐가지고 넣어준 다음에 이렇게 좀 두꺼워야지 잘 되거든요, 실리콘 테이프는. 오케이. 주사기를 준비해서 한번 물을 넣어줄게요. 오! 대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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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리콘 테이프 완성! 와, 신기해. 봐봐. 어, 안 돼. 엄마한테 혼났다. 이 엄마 몰래 치워야 될 텐데. 아이고, 진짜. 오, 쓰레기 봉투 몰래 가지러 갔다 와야지. 아휴, 새벽부터 일어났더니 아, 피곤하네. 아우, 좀만 자다 일어나서 해야겠다. 엄마 몰래 찾아야 되는데. 이걸 쓰면 되겠다. 뭐하니? 방 청소하려고. 엄마, 너가 웬일이야? 응? 방 청소를 다 한다 그러고? 엄마도 대청소하는데 나도 해야지. 그래, 잘 생각했다. 파이팅! 이따 가서 엄마가 볼게. 네. 아유, 딱 30분만 누워서 자야겠다. 아우. 우와, 청소한다고 괜히 말했다. 치워야 되잖아. 근데 어쩔 수 없었지. 팝잇을 자른다고 하면 엄마한테 엄청 혼나겠죠? 여러분, 팝잇 자르는 거 집에서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엄마한테 엄청 혼나거든요. 짠! 치우고 왔어요. 엄마한테 다행히 안 걸렸음. 그럼 이거 선물, 이 팝잇. 이것도 내가 좋아했던 건데. 여기 이제 재밌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ASMR. 와, 선물. 선물도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깝지만. 아이, 아이. 이야. 오, 선물이 두둥둥 났어. 아이고,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스 오픈. 오, 이거 뭐예요? 오? 와, 와플 스킨이다. 와, 진짜 이거 와플 기계에서 그냥 나온 것 같죠? 이것도 잘라볼까요? 오, 느낌 좋아. 이 단면이 이럴 거라고 생각했나? 대박이네. 와플 나눠 먹자. 그래, 서로 사이좋게 나눠 먹어야지. 다시 합치하면 오, 깜짝 같아. 언제 가위로 잘랐나요, 저희를? 그런 적이 없는데요? 사실 잘랐다. 이 단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다시 한번 팝잇을 잘라보면 이것도 넣어볼까요? 물? 실리콘 테이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넣어보겠습니다. 좋아. 여러분, 진짜 만약에 하고 싶으셔도 좀 손을 조심하셔야 돼요, 가위질 할 때. 왜냐면 두꺼워가지고 손을 다치기 쉽거든요. 그리고 웬만하면 따라하지 마시고 저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해주세요. 그리고 막상 자르려고 하면 좀 너무 아깝더라고요. 잘랐음에도 불구하고. 오, 봐봐. 오, 소리가 살아있어. 근데 저는 파랑색 실리콘 테이프를 만들 거예요. 아, 파랑색, 핑크색 해볼게요. 이거 다 동그라미를 이렇게 잘라볼게요. 여러분, 제가 하다가 알아낸 사실인데요, 어느 정도 찢어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잡고 뜯으면 찢어져요. 우와. 가위질 안 해도 돼요? 네, 안 해도 돼요. 보세요. 그냥 뜯어. 오, 이렇게 돼. 약간 느낌에 이렇게도 될 것 같아. 오, 봐봐. 우와. 어? 오, 그냥. 와, 핑크색, 파란색 이렇게 많이 모았거든요. 이제 이거를 이 실리콘 테이프 안에 넣어서 물을 넣어볼게요. 이 안에. 오케이, 컴온. 문 닫습니다. 오케이. 됐고. 하나, 둘, 셋. 아니. 왜 샌데? 오, 나 진짜. 아, 킹받아. 그래도 물풍선 완성. 물 속에서
퍼빗. 물 속에서 퍼빗. 우와 예쁘다 근데 진짜. 오이. 아 맞아. 청소하고 있었는데 청소해야지. 아우 잘 잤네. 재밌다. 귀여워 미키. 그나저나 비키는 잘하고 있나? 한번 가봐야겠다. 귀여워 미키. 귀여워 미키. 청소 잘하고 있어? 어 청소 잘하고 있지. 어머 진짜 그러네. 아 깨끗하다. 어허허허 그래. 어? 휴 엄마한테 팝이 자르는 거 안 들켰다. 뭘 잘라? 아니에요. 응? 좋아 오늘도 신나게 팝이 자르고 테이프 볼 안 넣기 대 성공.